오늘은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차장님 오후에 뵈니까 되게 새롭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? 우선 진짜 뭐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외국인 대출이 바로 바뀌니까 오늘 원래 장 초반에 하락은 대부분 좀 예상을 했던 상태였지만 근데 이제 그 이 하락이라는 부분이 뭐 최근에 좀 이번 주에 본다고 하더라도 좀 단순 차익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.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미국 쪽에서의 이 의견이 많이 좀 높아진 상황인데 뭐 하지만은 예전만큼의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, 그러니까 연간 개수가 이 상관에 대한 개수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오늘 같은 경우에 장 초반의 하락으로 미국 시장 하락과 함께 시작을 했지만 이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 원자재의 가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죠. 뭐 그러면서 이 상사, 농업, 비료, 이쪽에서의 이 수급이 좀 쏠리는 과정 때문에 지수에 대한 어떤 이 낙폭은 좀 제한적으로 좀 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만큼 이제 뭐 통화 정책이 뭐 아무리 아직까지도 상당수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뭐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이나 다른 모멘텀이 있었을 때는 수급이 쏠릴 때는 바로바로 쏠린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뭐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환율에 의한 외국인들의 그 매매 패턴이 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자주 바뀐다는 부분 한마디도 이 어떤 방향성이 아직 없다는 부분이거든요.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우상향, 뭐 또 하방, 뭐 경직성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, 뭐 그만큼 이제 어떤 주도주가 또 바뀌는 그런 상황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모습은 포착은 안 돼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수급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좀 수혜 기대감도 있었지만 막상 장을 열어보니까는 달러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. 오늘 거의 뭐 1294원대까지 올라갔고 1300원대 이제 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수급도 좋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또 저희는 내일 장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내일 시장은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? 그 자동차 업종을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뭐 반도체가 좀 거의 뭐 몇 주, 한 2, 3주 동안은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상했다가 바뀌는 과정으로 가고 있죠. 어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매수세가 어느 업종으로 몰릴까 했을 때 뭐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자동차주는 저 몰려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는 약간 조선주 위주로의 어떤 매수세가 좀 몰려주고 있지만 결국은 뭐 조선주보다는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특히 이제 뭐 유럽 쪽에서의 5월 달에 이 판매를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18% 이상 늘어났죠. 이 112만 대까지 나와주면 이 112만 대까지 판매되면서 이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,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수요 위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정상화 과정을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뭐 자동차 업종이 주도주로 이 순환매 장세에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이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이 전체적인 이제 자동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뭐 하지만은 오히려 실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 현대차 기아의 이 글로벌적인 침투를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무리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 기아가 이 전기차 쪽에서의 특히 이제 SUV를 중심으로 한 미국 현지에 대한 공략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이 브랜드별 가치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만 봤을 때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테슬라 다음에 기아인 것 같아요. 기아가 그나마 이 전기차 쪽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자동차 전방 업체들은 잘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
배수입이 또 이제 이 전기차 쪽에서의 집중도를 많이 높이고 있는 상태고, 뭐 그리고 이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에 대한 부분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 주도주 부상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면서 자동차 업종 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자동차 업종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. 어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은 약간 쉬어갔고요.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?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동차에서는 이제 뭐 전기차 관련주, 부품주, 소재주가 아니라 전방 기업인 뭐 기아와 현대차를 봐야 되고요. 오늘 좀 추천을 드릴 만한 종목은 바로 이제 태경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. 사장님, 근데 조선주보다 자동차주가 좋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이제 종목으로 종목별로 보면 좀 다르다. 종목별로 들어갔을 때는 집중해야죠, 또. 종목별로. 그렇죠.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또 이성훈 차장님께서 오늘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,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세요? 말씀드린 태경케미칼. 아, 태경케미칼이요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 뭐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뭐 조선과 관련된 이 어떤 이 가스에 대한 이제 판매분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, 근데 태경케미칼은 여러 가지 지금은 모멘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태경케미칼은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드라이 아이스라는 이 연관이 굉장히 머릿속에 있는 상황인데요. 뭐 날씨도 뭐 더워지고 하니까 이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늘어나겠죠. 근데 이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코로나 때는 이 마켓컬리나 여러 가지 배달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도가 높은 상황에서 드라이 아이스도 당연히 판매분이 높았거든요. 그죠. 근데 이제 이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늘어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팬데믹 엔데믹을 떠나가지고 드라이 아이스의 수요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조선, 특히 이제 이 태경 케미칼의 액체 탄산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의 어떤 용접을 했을 때는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 태경 케미칼에 대한 이 액체 탄산에 대한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조선업황의 반등과 함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뭐 그 전에 기존의 고객사였던 뭐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하나오션. 그런데 작년 4분기 때 이 삼성중공업과도 공급 계약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 3사 모두를 어떤 고객으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태경케미칼의 액체 탄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매출액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, 그래서 탄산가스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균 단가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뭐 킬로그램당 186원에서 지금은 많이 올라왔어요. 1분기 때 300원을 돌파했거든요. 근데 이제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던 이 수주나 어떤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마진 부분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러기 때문에 조선 업황 개선과 함께 이 태경 케미칼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. 네, 태경 케미칼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. 그런데 좀 가격이 궁금한데 보니까는 거의 10거래일 만에 13,000원대에서 15,000원대까지 올라왔고 외국인 수급도 괜찮습니다. 그렇다면 차장님의 가격 레인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? 1차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17,000원으로 주고 그 말씀을 좀 드릴 텐데,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PER로 본다고 하면 한 10배 정도의 초반이거든요. 근데 태경케미칼의 과거 10년 평균에 밸류가 17배를 줬던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17,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고, 네. 그다음에 손절가는 13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